안녕하세요. 자미원의 지봉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자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으셨고 하셨는데, 신축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선생님 이제 외적인 부분과 되게 반전 매력이 있는데 엄청 신내림 받으신 지 엄청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되셨죠? 제가 신내림 받은 지는 이제 5월 달에 내렸으니까 약 5개월 정도 된 걸로 이제 5, 6개월 정도 됐죠, 어쩌다가 이제 이 이제. 신내림 저도 이제 받지를 않으려고 교회를 이제 20년 동안 넘게 다녔는데 그 풍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오고 작년부터 계속 몸도 아프고 이제 이유 없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식은땀이 나고 그냥 넘어지고 종합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요식업을 이제 했지만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았었고 나름대로 자살도 하려고 또 준비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도 했었고 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시어머니께서 와서 이제 스님이 되든지 박수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스님 하기는 힘들고 죽기는 왜 죽냐? 차라리 살아서 박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시해라.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을 정립을 이제 하고 나서 한두달 정도로 고민을 또 했죠. 고민을 한 사이에 또 몸도 계속 아프고 나름대로 또 죽으려고 수면제도 먹고 고속도로에서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병이 아무것도 없이 몸은 이제 건강한 상태입니다. 신내림을 받으실 때도 조금 특이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 받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굿단 가서 했는데 제가 결정을 하고 이제 신내림 굿단에 갔었어요. 근데 저는 상차림을 다 해놓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만 은행 갔다 온다 해놓고 제가 한 시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시어머니, 이모할머니, 그분 많은 분들이 왜안 오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수 없이 갔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제가 뭘 할지를 알아야죠. 제가 교회 가서 찬송을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하면 이렇게 잘하겠지만 제가 이거 들어보도 한 적도 없고 이걸 예행 연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신내림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는 느낌대로 하면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애동이라고 말하면 더 신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사전에 미팅하기로는 나는 100명의 손님이 오는 것보단 차라리 한 명이 낫다.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유튜브를 이제 내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이제 하루에 그한 8명, 10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한 보름 이상을 보니까 이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게 몸이 녹초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시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을 이제 모르니까 제가 시어머니도 이게 욕심부리 말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다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몸이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령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100명의 손님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잠시 잠깐 상담을 받으려고 온건 아니다.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고 고충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냥 상담만 이게 가서 해줄 것 같으면 그게 뭐 필요가 있냐. 그렇지만은 100명의 손님을 받아서 네가 3, 40명을 잘 되게 빌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분들이 100명의 이상보다 더 많이 그 신령님한테 바치실 거다. 신당에.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세 가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 조심해라. 행복을 줘라. 세 번째는 보시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달 보름 동안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이 등산에 등짜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가 뭐 한라산에 가서 기도하고 영암 올출산에 신령스러운 바위가 있는 올출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그 7시간 더 운동화 신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에서 울부짖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100명의 손님보다는 3, 40명 정말 그분들의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다 들어주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분들이 정말 예? 뭐 이 불경기에 너무나도 많이 잘 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들어진다. 그것을 저는 깨우쳤어요. 구실을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내 작은 정성을 생각하지 않고 구슬 한번 해서 노때 하나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 어디를 가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다 들어주실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